4월 3일 금요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높여지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괜찮아 안 죽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장례식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우셨다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울음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똑같은 육신, 똑같은 인간의 감정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이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그 답을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깜짝 쇼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클라이맥스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은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일은 어설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것이고, 나사로의 죽음도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흘 동안 주위에 머물다가 나흘째 완전히 육체와 격리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나흘째 냄새가 난다는 것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로의 시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의를 입혀 그를 죽음이라는 것으로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돌을 닫았습니다. 이젠 어느 누구도 나사로의 죽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종착역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죠. 오늘 말씀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통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덤의 돌을 젖히시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모든 수의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이 일이 나사로야 하는 큰 소리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무덤이 결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듣던 소리가 있습니다. 엄마, 배 아파. 엄마가 말합니다. 거기 약 먹어. 아, 그래도 아파. 그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 안 죽어. 이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괜찮아, 안 죽어.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합니다. 집에서 가정 주치의는 아무래도 아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프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배 아파. 머리 아파. 약 먹어. 그래도 아파요. 괜찮아, 안 죽어. 어릴 적 들었던 말을 제가 그대로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괜찮아, 안 죽어. 이렇게 무심하게 말하지만 사실 제 마음은 절대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해놓고 머릿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왜 아프지? 감기 걸렸나? 뭘 잘못 먹었나? 뭐 잘못됐나? 시덥지 않게 아이에게 말을 던져놓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잘 아는 닥터 장로님께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데 괜찮은 거죠? 대충 상황 파악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에게 한번더 말을 던집니다. 괜찮아, 안 죽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던지는 말 같지만 아빠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다 이미 닥터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저에게 괜찮아, 안 죽어 라고 자주 말씀하시던 어머니는 이미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육신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냥 너무 정확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도 이렇게 살아났지만 나이가 먹어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안 죽어라는 말이 자꾸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사로도 죽었고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왜 괜찮아, 안 죽어라는 말이 제 가슴에 와닿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람들은 죽는 것을 알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로 괜찮아, 안 죽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살 거야.
부활이 있잖아. 괜찮아. 안 죽어. 주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미리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모습처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친히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죽음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괜찮아, 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육신은 죽음이라는 커다란 관문 앞에 누구나 서지만 그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동참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은 질병의 위험으로 불안하죠. 초조하죠. 이런 마음들이 팽배한 때인데 우리에게 부활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래서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기실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가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내일 토요일 G2G 비전 예배가 있고 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